에휴, 한숨만 나온다. 턱간에서 한숨만 나와. 직장 때문에 오신 건데 이거라도 안 되고 저거라도 안 되고, 응? 답답해. 지금 본인 스스로가, 그죠? 마누라는 미겨 살려야 되었고, 애기는 없어요? 셋. 많이 또 낳네. 뭐 이렇게 능력이 좋아? 응? 능력이 좋아서 셋씩이나 낳았어? 응? 어떻게 낳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예. 아이고, 그 처자식 미겨 살리려니까 참 힘들겠네. 그죠? 직장은 이동수 본인이 지금 이직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추석 세고나 되는데. 아, 추석 세고요? 네. 찬바람이 불어야, 지금보다 더 추석 세고 찬바람이 불어야 직장이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떡하냐? 손 빨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나올 때가 지금 뭐 실업급여 그런 건 신청을 해놨고, 뭐 노동부에 돈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기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응. 고육도 받아야 하고 기간이 한 달 넘게 하면, 잠깐 노가래도 알바라도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렇다고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 고지시켜 그, 아빠가. 예. 그 고지식을 좀 깨. 되게 생긴 게 뭐 그렇게 된 고지식한 걸 어떻게, 그지? 잠깐 알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알바라고 그 하는 게 결국에는 인력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인력 아니라도 나갈 거 있어. 그래. 아빠가 찾아보면 많아.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가 찾으려고. 올해는 뭐랄까 본인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동선 한번 뛰어댕겨도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인복하고 내가 좀 돼. 올해보다 내년이 나. 본인이 12월 달 지나고 나면 슬슬 일이 이제 풀리거든요. 그리고 동지 세고 나면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고, 동지 세고 아니고 이제 추석 세고 나면 슬슬 움직일 거야 아마. 어떤 걸로? 직장 아는, 우연찮게 아는 분이 야 일 좀 같이 해볼래?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그 무조건 가세요. 예. 어? 무조건 가서 일을 하세요. 예.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뭐 사업 그런 쪽으로는 안 되나요? 사업? 예. 뭐, 무슨 사업 하게? 아니 그냥 이렇게 좀 뭐 당구장이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응. 배편배 좀 까먹어 본인. 술집 같은 것도 뭐 안 돼. 응. 그럼 천상 직장밖에 안 돼. 아 저는 지금 뭐 지금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뭐 찾아봐서 이렇게 지금 당구장 그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까먹어. 돈 벌어놓은 거 있어? 아니. 대출해서 할 거잖아. 네. 하지 마세요. 사장님, 사업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직장이나 댕기시고 운전을 하시든지. 운전이요? 응. 사장님, 뭐 당구장하고 뭐 술집한다 백발백중 까먹어. 어? 사람의 지 이용당하기 딱 좋은 타켓이야. 하지 마세요. 네. 누가 투자하자, 누가 이거 하면 괜찮아. 사장님은 다 좋은데 기가 얇아. 하지 마세요. 뭐 투자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마세요. 어? 기분 나빠해도 어쩔 수 없어, 사장님. 진짜 사업 하지 마. 사장님 사업하면 빚더미 떠안죠. 빚더미 떠안자고 나중에 그 감당 못해서 사장님 스스로 목숨, 내 목숨 내가 끊는다고 그래. 뭔 소린지 아시죠? 사장님 하나만 죽으면 되는데 자식들은, 남아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감당하실 거야? 그죠? 근데 벌어놓은 건 없고 빨리. 그러니까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뭐하러 사업을 해? 빚내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 그것도 사업도
내가 어느 정도 미천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야. 아, 근데 사장님은 너무 기가 얇아. 넌 말 너무 쉽게 듣지 마. 네. 그죠? 네. 사장님 너무 기가 얇아서 탈이야. 절대 하지 마세요. 응? 네. 사장님 진짜 기가 너무 얇아서 안 돼.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응. 제가 좀 너무 말을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은 안 들어도 너의 말은 잘 마누라 말은 내 형제 말은 안 듣잖아. 근데 넌 말은 잘 들어. 네. 하지 마. 사업해갖고 누구 죽일 일이 있어. 아들 새끼들 다 저갈 일이 있어. 죽칠 일이 있어. 그리고 사장님은 성격이 소심해 또 때로는. 때로는 소심해갖고 내가 감당이 되다 안 되면 이 빚이 늘어나잖아. 그만. 아 18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딱 해. 그런 성격이야.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어. 그리고 내가 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사장님 그렇게 해도 남아. 하지 마세요. 그냥, 사장님은 왜 그러냐면 12월 8일 생에 내가 간상으로 보고 내가 발을 해도 그냥 내 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 빚 빠지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10만 원 됐던 돈 20만 원 받던 그걸 생활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 내년부터 좋아져. 어? 내 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 절대 삽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이라도 하지 마세요. 늙어서. 응. 늙어서라도 하지 마. 그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장님은 꽁돈이 절대 없어. 꽁돈이 없어요? 응. 꽁돈이 없어. 뭐 투자도 하지 말고 뭐 저갈 생각하지도 말어. 알았죠? 주식 같은 것도. 주식 같은 것도 하지 마. 아 그거는 괜찮다. 차 세차자. 네. 차 세차하는 거 있지. 네. 그거는 괜찮아. 세차지 않는 거요? 응. 그는 이 답에 늙어서야. 아 지금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내가 이 미천이 있어서 세차장도 미천이 있어야지. 그것도 회사 끼고 들어가야 돼. 그냥 세차장 갔다가 망해 또. 아. 그 정도 사장님은 주변머리가 없다는 뜻이야. 나 없어요. 응. 없는데 무슨 씨 사업을 한다고 그래. 하지 마. 그냥 몸으로 때우세요. 그냥 직장 내내서. 근데 조금 추석 세고 나면 어떤 사람이 아는 형인지 아는 동생인지 이거 직장 같이 나갈래? 같이 일 좀 하자. 이렇게 나와. 그럼 그때는 가세요. 알았죠? 네. 절대 사업 활성화 하지 마세요. 투자할도 하지 말고.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비뚤어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망조 걸려요. 네, 요즘 계속 막 생각 이렇게 직장이 안 나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일을 좀 공장 같은 데 가면 제가 쭉 그걸 못 얘기하고 그냥 도로 나와버리고 한 곳에 보래 원이 못 있어. 그리고 사장님 너무 눈을 잘 봐. 너무 눈치를 잘 봐. 네. 응? 네. 너무 이식하지 마. 근데 그걸 안 하려 해도 너무 내 성격이 그런가. 본인이 성격이 그래. 주위 사람들도 같이 전에도 이랬던 사람들도 그지만 눈치를 자꾸 본다 이거.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해야 사장님 최근에 부설집 간 일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고. 응. 옛날에. 옛날에 한 번. 세 번. 거기서 뭐래? 예. 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 먹어봐. 몸으로 부설,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부설집처럼. 응. 그냥 아무것도 그 제가 군산에 있었거든요. 응. 거기 부설님이 그냥 뭐 몸으로 먹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 다음에 사장님이 조금 앞으로 5, 6년 있다가 그때는 이제 내 사업을 해도 돼. 그때는 내가 일러줄게 뭐를 하든. 응? 네. 그때는 일러줄 테니까 지금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몸으로 그냥 우선 일단은 먹고 살아.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으잖아. 그럼 내 장사를 해도 괜찮아. 응? 사장님은 먹는 장사를 해야 돼. 네. 응? 먹는 장사를 해도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네? 먹는 장사라면 식당을 하든지 아니면 빵가게를 하든지 뭐 주스 장사를 하든지 호떡 장사를 하든지 뭐 국수 장사를 하든지 그런 거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비더덕하면서 할 정도는 아니야. 하지 마세요. 응? 그렇다고 이 마누라가 뱀띠 마누라가 발벗고 나서주는 건 아니야 또. 그치? 네. 오로지 이 마누라는 아무것도 안 해. 자기 위에만 자기만 세상이야. 네, 네. 응? 오로지 돈 벌어오는 거는 사장님이 돈 벌어서 다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비뜯어서 응? 뭐 당구장하고 뭐 빚더미 떠앉어. 내가 지금 눈에 선해. 지금 사장님이 뭐를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해서 막 절대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막 잘 오셨어. 잘 오시기는 절대 비도도 사업하지 마세요. 내 목숨 내가 끊는다 소리 나와. 사장님은 소심해하고 고치식하고 소심하단 말이야. 어? 조금만 참아. 올해까지는 사장님이 힘들어. 인간 고력도 있고 인간의 눈치도 있고 이렇게 환란이 겪는 건 있어. 근데 내년에는 조금 뭐를 추적 세고 나서 찬바람 불면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야 친구야 됐든 동생이 됐든 이것 좀 같이 좀 일 좀 같이 해보자. 소리가 나와. 같이 나갈래? 이렇게 해라는 소리가 나와. 어? 그러니까 어리를 딛고 일이 연결이 돼도 연결이 될 거야. 연결이 되니까 조금만 참아. 야 집에 애기들하고 집사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지. 예, 깝깝해지겠어. 깝깝하지. 예. 그래도 뭐하고 잠깐 회사 이제 이렇게 여기 인터넷에 회사 나온 거 갖고 오라고 했고 가고 잠깐 하면 또 자유가 안 맞아요 일이. 이게 저는 몸으로 먹고 살려는데 아 이렇게 몸으로 먹고 살려는데 이렇게 힘든 게 갖고 아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아 저하고 일도 안 맞더라고요. 맞는 일이 또 내가 좋아서 이렇게 좀 괜찮다 맞는 일은 또 안 나와. 저한테 안 들어오더라고 일이. 원래 사장님이 기술을 배웠어야 돼. 예, 제가 그게 맞나. 사장님이 기술을 배워서 내 기술을 갖고 먹고 살을 팔자거든. 기계를 다루지 않으면 이 손에 기술을 배웠어야 돼. 그러면 기계를 다루지 않으면 음식을 손에 음식을 만들든가 기술을 배웠으면 이것도 저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냥 이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 힘든 거야 지금. 예. 근데 지금은 해도 안 늦었어. 내가 봤을 땐 자격증이라도 따. 자격증은 하나. 코트레를 자격증을 따든지 코크레인 짜든지 기계차를 따든지 코크레인은 기계차도 다 기계차 다 따셔. 그러면 거기에 기계차 되는 코크레인 그 기사로 들어가셔. 경험을 쌓아서 그게 답일 거예요. 코크레인은 잘 했어요. 자격증도 있고 있어. 그럼 그걸로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국이 이러잖아. 근데 추석 세고 나서 조금 누가 같이 일하자는 소리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며칠 일 일자리 없냐고 얘기를 해놨잖아, 그치? 네, 연락이 온단 말이야, 추석 세고. 그러니까 답답해도 좀 참아. 어? 추석 세고 연락이 안 오면 저한테 연락 다시 주세요. 방법을 또 찾아드릴 테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연락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라. 네. 알았죠? 직장 때문에 그러는데 절대 사업하지 마세요. 비도덕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감당이 안 돼, 사장님.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면 막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랑 이런저런 거 해갖고 한번 해볼까. 그 사업을? 그 여기 오기 전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업을? 네. 그 상부장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추석 세고 만약에 일자리 안 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오거든. 그러니까 사업하지 마시고 그냥 일되니 내 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 내 기술을 먹고 살든지 아니면 몸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기술이 지금 그거 없어. 근데 코크레인 아니면 기계차 운전하는 줄 때 그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경력이 있다라면. 네. 저는 이 땅 파는 거 아니고 이게 찝는 물건들 고수 같은 거 찝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사장님의 성격이 너무 소심해. 네. 확 터야 돼. 확 터야지 않으면 요즘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어. 아 근데 그 고치려고 해도 안 되죠. 아 막 성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 자꾸 뒤에서는 성격을 바꾼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 그래 맞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 맞아. 난 그냥 사장님이 주대가 없어. 아니, 쉽게 그 얘기면 네. 주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장이 있어야 돼. 내 주장이 있어야지만 내가 뭔든지 살아가는 게 쉬워. 근데 지금 고지시키기만 하지 주대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살아가기 이렇게 힘든 거야. 어?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의 그걸 못 따라가니까 내가 올해는 저간 올해는 사장님 사업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운이 들어와. 그리고 운도 내년부터 들어와.
올해는 절대 하지 마. 올해는 일단은 직장을 댕겨서 몸을 떼어서 벌어먹고 사업한다면 내년에 사업한다고. 근데 당구장은 아니라고 그래. 먹는 장사를 해야 돼. 먹는 거. 그렇죠. 국수 하나를 해도 팔을 해도 국수 한 가지만 봐라. 알았죠? 그래야지만 사장님한테. 근데 제 애기들이 어려갖고 지금 몇 살 몇 살이에요? 큰애가 11살. 아이고 하참 때네. 11살 봄 때 하참 좀 들어갈 때네. 둘째가 뱀 때예요. 그 8살. 뱀 때요? 네. 8살? 네. 삼째인데 또? 막내가 4살. 닭띠. 그러니까 사장님이 더 어려운 거지. 삼자가 지금 삼자가 셋이야. 8살 셋. 응. 와 마누라 뱀띠라며. 네. 삼재 여기 둘째 삼재 셋째 삼재.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지. 정월달에 삼재를 잘 풀어줬어야지. 그는 정월달에 11월달에 그 얘기 문의하시고 일단은. 추석 세고, 추석이라 해봐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15일날 추석이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일자리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셔. 그, 알바라도 하셔. 알바? 응, 우선 알바라도 하셔. 알바를 뭐 찾아갖고, 나가갖고. 사업하지 마세요. 네. 알았죠? 저는 삼재 아니죠. 네, 본인은 삼재 아니에요. 올해 수가 좀 본인이 수가 안 좋은 것 뿐이야. 이게 올해는 올해 죽을 아주 개띠가 죽을 죽고 죽을 쏘야. 안 좋아. 그래서 그런 거야. 저한테는 그냥 죽으라고 일해서 내 몸으로 벌어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일할 성공 같은 것도 없고 어디 뭐 갑자기 현재 나온 것도 없고. 공돈 없어. 공돈 아예 없죠. 죽을 때까지 돈으로 먹고 살아야 돼. 진작 내 기술을 배웠어야지. 집사람 만나고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갖고 했어요. 근데 그때 친구놈은 땅 파는 자기 사업을 한다고 그냥 치우치서 나갔거든요. 근데 요새 경기 없을 텐데. 그래도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저는 이상하게 한번 마음이 떠나면 몸이 떠나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쵸. 전 전화를 안 거든요, 사람들한테. 성격이 좀 소심해서 그런가? 소심해서 그래. 너무 낯가림이 심해, 그리고. 예, 네, 낯가림이 심해. 응. 낯가림이 심하니까, 그래서 본인 주위에, 사장님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성격 좀 바꾸세요. 바꾸셔야 돼. 이 자식 새끼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자가 남자고 팔방미인이 돼야 돼. 내가 수당 방법을 팔방미인이 됐어야 돼. 그걸 못 지금까지 내가 지금도 그걸 생각해 보면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내 몸이 떠나고 저는 이렇게 계시로 많이 다녀왔고 집에서 오래 한번 떠나면 누구나 전화하기도 했었고 전화가 그리고 본인은 사람들 했지 눈치를 보고 상처를 받으니까 더해.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 자존심이 뭐길래 자식 새끼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셔. 흘러가는 대로 사시고 자존심 걔도 안 물어가. 어? 그러니까 자존심 버리고 그냥 내 수준에 지금은 나 죽었어 살으셔야 돼. 그리고 더구나 올해는 올해는 저 코로나 터졌기 때문에 다 더 힘들어요. 사장님보다 더 길고 나른 사람들 다 힘들어. 사업한 사람도 뻥뻥 나잡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아는 사람이 같이 하자면 같이 하시고 결국 좀 가만히 계셨다가 내년에 조업을 하셔. 내년에 다시 오시면 내가 알려드릴게. 내년에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하셔. 알았죠? 백발백중입니다. 일단 사업하지 마세요. 그냥 사장님은 내 손에서 그러면 주방에서 그냥 음식을 만들든지 응? 아닌 말로 저걸 해야 돼.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지든지 응? 음식을 만들지 그래야 돼. 근데 그것도 이것도 못했으니까 그냥 누구 말대로 콘테이너 그 기계차니 뭐 저거니 자격증 땄다며 그런 쪽으로 한번 슬슬 눈을 떠보세요.
오늘 주에서 일을 하고 좀 누구는 때로는 뻔뻔해야 돼. 근데 사장님은 눈치 보기 바빠. 뻔뻔해지를 못해. 응? 응. 그걸 좀 당당하게 나가. 당당하게 나가서 그냥 넉살도 좋고 그냥 그러셔. 어떡할 거야? 아, 그, 막, 그게 하고 나면 뒤에 막 볼 생각을 다 해요, 제가. 그러지 마셔. 나중에 이 마루나 이거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도망갔대요? 응? 마루나 이거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사장님 능력 없어봐. 능력 없고 계속 저게 봐. 못 불어봐봐. 남, 마루나 도망가지. 자식이 뭔 소리 있어. 자꾸 뭐 어디 간다고 막 그래. 응.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소리 나와, 마루나. 단속 잘 하시고, 그리고, 이 마루나는 돈 안 주면 도망가요. 지금 그런다. 돈 안 주면 도망가. 자식, 이 저기들은 자식들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조심하셔. 알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일을 좀 하면. 네. 그냥 좀. 좀 제가 좀 그런 쪽에 있어갖고 좀. 쉽게 말해서 용돈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네. 전에 있을 때는. 그 돈 나오면 다 갖다 줬거든요. 집사람. 그럴까? 그래. 근데 집사람은 일은 안 되죠. 나가서 할 수 있는 건데. 집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 바깥으로 백발백중 나가서 일을 하면 바람나요? 그건 알고 계셔. 근데 제가 군산에 그 부사장님이 그러더라고. 33살 넘어가갖고 내보내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부사장님이 그 말씀하신 게 체질을 낳아라 이거예요. 체질을 낳아서 캐색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33살이거든요. 그러다 그 부사장님은 33살 넘어가면 직장을 내보내든가 나보내라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하도 그 군산에 있을 때도 하도 깝깝해갖고 제가 잘 안 오는데 엄마가 계실 때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는 이렇게 점집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두 번 세 번이든 사장님 원래 집안도 빌고 사셔야 돼. 한 집에 여타라도 집 빌고 사셔. 그래야지만 사장님도 편안할 거야. 빌고 살라고. 엄마가 빌었었잖아요. 예, 엄마가. 엄마가 본인 위해서 엄청 빌었어. 예. 근데 누가 빌어준 사람 누가 있어? 없잖아. 없어. 본인이 빌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더구나 삼재야. 마누라도 삼재, 둘째도 삼재, 셋째도 삼재. 그거는 사장님이 빌고 살아라는 뜻이야. 이 삼재 이게 정월달에 내년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더 인간이 하나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삼재풀이 해주고 빌고 사셔. 사람 한 명이 나간다고요? 삼재에서? 한 집에서 삼재가 세 명이면 누가 하나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집사람 나갈 수도 있다는. 선생님 집사람 없이 못 살잖아. 네. 그 봐, 그러니까 잘 다니도록 하셔. 못 나가게 많이 빌으셔. 내가 빌어드릴 테니까. 알았죠? 네. 그래. 사업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집사람은 사회생활 하면 안 된다고. 요즘 집에 오면 언제까지 집에 있어가고. 그리고 이 마누라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은 아저씨 우습게 봐. 그거 알고 생활해. 그런 저는 좀. 이 사람은 이 마누라는 자기가 돈 벌잖아요. 그럼 신랑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발백조 이 사람은 사회생활하면 바람나요. 그것만 알고 계셔. 물론 뭐 베트남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특히는 그래요. 교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냉정하단 말이에요. 이분이 돌아서서 갈 때는 냉정하게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시울생은 그냥 베트남 호적으로 시울생이고 원래 태어난 것은 89년에 태어났거든요. 90년이면 뱀띠가 아니거든요.
어쨌건 네. 내가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 저는 이거 기본으로만 이렇게 적어놓지 실제로 아직 사장님 얼굴 보고 그 집안에 흘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거 틀린 거 있으세요? 없잖아. 그죠? 다 맞잖아.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주의하세요. 이제 주의를 한다 해도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지. 안 되지. 그걸 미리 막아 나가시든지 미리 적을 하셔야지. 캐치를 해야지. 막을 수 있는 것은 항상 비피는 거거든요. 삼재 푸는 것밖에 없어요. 삼재를 풀려면 방법이 어떻게? 그럼 나중에 오세요.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11월 달에 오세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11월 달에? 12월 달. 12월 달. 동지 세고. 음력으로요? 네. 12월 달이면 아직 몇 달 남았어요. 여기 동지. 이때. 이때 지나고 오세요. 20. 동지. 23일이요? 예. 21일 지나서. 21일? 네. 지나서요.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때는 뭐, 돈 갖고 와야 돼요? 그때 얘기하세요. 전화로 예약을 하셔야 돼. 제가 여기 전화번호 너만 갖고 가면. 그때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살펴가세요. 네.